이게 수도권이든 지방고속도로든 똑같은 통행료를 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는 같은 양질의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완전히 그 서비스는커녕 밤만 되면 완전히 불이 꺼지는 휴게소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받은 휴게소 직원들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그 야간 영업 기준 시점인 저녁 9시 이후에 근로자를 아예 직원을 아예 구하지 못해서 직원이 0명인 그런 휴게소가 많습니다.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체 휴게소 209개 중에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된 그 0명인 곳 이곳이 그 지금 2022년과 2023년에 보면요. 52개소, 50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5%, 4분의 1이 직원이 아예 없어서 불을 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야간 근로자가 한 명인 경우는 근근히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209개 중에 2023년에 61개, 약 30%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요, 200개 중에 111곳이 아예 사람이 아예 없거나 겨우 한 명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는 휴게소 비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야간 근로자 구인난 보면 수도권은 111개 중에 10개 정도입니다. 23년에. 그리고 비수도권 파란색 보면 101개. 그러니까 약 91%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조차도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완전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통행료는 지방 수도권 고속도로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아예 휴게소가 엄청나게 불이 많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야간 운영을 못하니까 매출 급감하겠죠. 매출 현황을 보면은요. 2020년, 21년, 22년 팬데믹 기간 제외하고요. 2019년과 23년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큽니다. 수도권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25% 그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이렇게 20.8%나 감소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의 그 구정휴게소라든지 강릉휴게소는 보면 약 98% 정도가 아예 근 100% 야간 매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통행료를 제대로 내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야간에는 휴게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안 말씀드리고요. 저 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그 야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야간 저희가 앞으로 휴게소를 신규 휴게소도 받고요. 또 계약 갱신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 충원 방안을 반드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인력의 문제 아닌가.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휴게소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 휴게소에 한 109명 정도가 그 외국인이 인력을 지금 활용 중에 있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 지금 야간에 불 꺼진 휴게소가 많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범죄 현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거 대책 마련해서 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